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 웹스퀘어 컴포넌트에 관련된 내용들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교육 그 중간중간에 제가 사이트를 좀몇 군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 교육 자료 중에 참고 사이트 주소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죠? 예, 열어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 목록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사이트 보여드리는 것들은 그냥 이 참고 사이트 주소 목록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번에는 위에 만들었던 이런 리소스들 다 필요 없고요. 첫날 교육할 때 사용하는 예제 파일을 임포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익스플로어 상에서 우측 마우스 키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중간쯤에 이렇게 임포트라는 메뉴가 나오실 거세요. 그죠? 임포트 메뉴 한번 툭 클릭해 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저처럼 리소스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고 아마 이게 좀 짧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임포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서 보시면 제너럴 부분에 두 번째 있는 이 타입을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넥스트 버튼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그럼 디렉토리 선택하라고 나오시죠? 브라우즈 버튼을 통해서 클릭해 보시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이창 중에 C드라이브 밑에 인스웨이브 폴더 밑에 W2 폴더 하위로 가시면 이렇게 리소스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죠? 리소스 폴더 선택하시고 밑에 보시면 W2EDU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 폴더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보십시오. 경로 여기 나와 있죠? 그죠? C드라이브 밑에 인스웨이브 밑에 W2 폴더 밑에, 리소스 밑에, EDU, W2 EDU. 선택을 하신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직접 여기다가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내 프로젝트를 워크스페이스에 복사해 쓰겠다. 밑에 있는 옵션 선택하신 다음에, 피니시 버튼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형태의 프로젝트가 구성되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쭉 펼쳐보세요. 펼쳐보시면 왼쪽 그냥 리소스들이 쭉 들어와 있죠. 그렇죠? 요런 폴더 구주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웹스퀘어.xml 파일 한번 더블 클릭해 보십시오.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뭐 설정이 덜 됐다, 설정 추가하겠냐 요런 메뉴 나오시죠. 그러면 예스 버튼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웹스퀘어 프로젝트를 작성하고 보시면 별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요거 딱 하나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컨텍스트 루트 생각하시는 웹상의 컨텍스트 루트가 맞고요.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도메인 하위에 별도 컨텍스트를 구성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때 리소스들이 다이 밑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때 사용하는 게이 컨텍스트 루트의 설정입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명을 따라가요. 그죠? 기본 디폴트는 프로젝트 명을 따라가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도메인 하위에 직접 작성을 한다. 그러면 슬래시만 두고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지금 리소스는 도메인 하위에 직접 바라보도록 그렇게 작성된 거기 때문에 슬래시만 놔두고 피니시 버튼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되신 분들은 WS 폴더 한번 펼쳐 보십시오. 펼쳐 보시면 총 3개의 파일 그 폴더가 나옵니다. CompFN, CompList, Training 이런 폴더가 있는데 CompFN은 웹스퀘어 2.0으로 작성된 예제 파일들이고요. 그다음에 컴포넌트 리스트 얘가 컴포넌트들 설명드리는 그 파일입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Training은 교육 중간중간에 그쓸 그런 파일들이고요. CompList 폴더 한번 열어보십시오. 제가 뷰가 좀 작기 때문에 밑에 있는 뷰들을 좀 끌어올릴게요. 죄송합니다. 좀 화면이 좀 작죠. 작다 보니까. 여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화면 파일들이 많습니다. 그죠? XML 파일들 쭉 분리된, 컴포넌트별로 분리된 화면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딱 봐도 제일 밑에 보시면 main.xml 있어요. main.xml 뭔가 메인 역할을 하는 것 같죠.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지금 저처럼 이렇게 보이시면 정상적이고요. 그렇지 않고
뭔가 깨진 것 같고 이미지가 뭐 엑스풋이 난다. 이건 아까 컨텍스트 루트를 슬래시로 루트로 그 변경을 안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신 분들은 미리 보기 한번 해보세요. 얘가 이 파일을 실행시켰을 때 실제 브라우저에 보여주는 이 모양새입니다. 그죠? 로컬 안에 스튜디오 안에 ZWAS가 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URL 복사해서 별도 브라우저로 띄우셔도 동일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툴은 아니지만 그 요즘에 나온 최신 툴이 있습니다. 2.0 최신 툴을 보시면 미리 보기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미리 보기가 탭이 없고요. 그러니까 총 3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미리 보기를 할 때는 좌측 상단에 보시면 빨간색 아이콘이 있으실 거예요. 걔를 이용해서 이렇게 외부의 브라우저를 띄웁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하게끔 미리 보기를 약간 변경시켰는데 그렇게 변경시키게 된 이유가 Eclipse하고 윈도우의 DLL하고 조금 궁합이 안 맞습니다. 내부에 이렇게 미리 보기를 자꾸 띄우다 보면 자꾸 Eclipse가 죽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나중에 그 구글링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버그인데 양쪽이 다안 고쳐요. 그래서 일부러 브라우저를 바깥에 띄워서 미리 보기를 진행하는 그런 형태를 좀 바꿨습니다. 나중에 그 형태가 편하시면 툴을 기술 지원 인력을 통해서 별도로 요청을 하시면 그 툴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저도 요즘에 그 툴을 쓰고 있는데 교육할 때는 요 툴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리소스를 안 바꿨어요. 죄송합니다. 그죠? 좌측에 보시면 이 컴포넌트에 의미적인 그룹핑이 나옵니다. 뭐, 폼 컨트롤, 컨테이너, 그리드, 메뉴 트리, 차트, 삽입 컨텐츠, 모바일, 기타 컴포넌트, 이런 게 나오죠. 그냥 의미적인 그룹군이고요. 별도로 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폼 컨트롤 컴포넌트 보시면 텍스트 입력 부분입니다. 많이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인풋 박스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인풋, 뭔가 항목을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인풋 박스라는 컴포넌트가 있죠. 인풋 박스라는 컴포넌트는 데이터의 속성에 따라서 이렇게 텍스트와 넘버와 데이트와 타임 형태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텍스트 형태 보시면 텍스트 뭐 아무거나 다 들어가죠. 그죠? 문자든 숫자든 뭐든 다 들어가는 게 텍스트 타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름을 입력하세요라는 문구가 있죠. 얘는 HTML5 인풋 태그 안에 있는 플레이스홀더 속성입니다. 플레이스홀더 속성을 먹여두시면 이렇게 가이드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죠.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데이터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지워지고 빈 공란이 되면 다시 플레이스홀더에 있는 내용이 표현이 되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인풋박스 옆에다가 숫자 몇 자리, 문자 몇 자리 이렇게 많이 입력을 했죠. 공간 활용도 때문에 플레이스홀더 기능들을 쓰실 수 있습니다. 얘는 그 뭐죠? HTML5의 브라우저가 아니더라도 내부 엔진이 바꿔치기 하게끔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위 브라우저 다 쓰실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넘버나 데이트, 타임 형태는 포커스를 넣어보시면 원천 데이터가 나와요. 원래 데이터가 원본이 나오게 되고 포커스가 빠지면 포매팅 되게끔 동작을 합니다. 이게 디폴트 동작이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입력 중간중간에도 포매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속성으로 제어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텍스트 에어리어, 뭐 HTML상의 데이터 개행해서 입력받을 때 주로 쓰시는 텍스트 에어리어, 뭐 그냥 딱 그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서치 박스라는 컴포넌트는 모든 속성이 인풋 타입과 동일합니다. 인풋 박스와 동일한데 얘는 특징이 뭔가가 입력이 되면 X 표시가 활성화되죠. 그리고 X 표시를 클릭하면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IE10이나 11을 보시면 제가 IE11을 사용을 하는데요. IE11에서 이렇게 화면을 쭉 표현을 해놓고 보면 10이나 11은 기본 브라우저가 디폴트적으로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죠? 양쪽을 뭔가 다른 브라우저도 통일화시킬 때 주로 사용하는 게이 속성이세요. 이그 서치 박스입니다. 근데 보시면 서치 박스 컴포넌트 일부러 디자인을 안 해놔서 X가 두개 활성화되죠. 그죠? CSS로 한쪽을 가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사용하실 때 한쪽으로 맞출 때 인풋 박스를 쓰시거나 서치 박스를 쓰실 수 있다. 그것만 생각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밑에 있는 시큐리티는 그냥 HTML상의 인풋 타입 패스워드 그거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인풋 캘린더는 인풋 박스와
캘린더가 조합된 형태의 컴포넌트입니다. 뭐 양쪽이 어느 쪽이 바뀌게 되면 다른 쪽이 변경되는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옆에 보이는 이 스피너 컴포넌트는 데이터의 타입에 따라서 데이트 형태와 넘버 형태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기호를 눌렀을 때 증가, 감소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스피너 컴포넌트고요. 이 스피너 컴포넌트 뭐 초기 값과 뭐 엔드 값을 지정해 놓고 증가치를 설정을 해 놓으시면 뭐 1부터 100까지 10씩 증가해라 뭐 이런 형태로 설정하실 수 있는 컴포넌트가 스피너 컴포넌트입니다. 약간 좀 모바일스럽죠. 에디터 컴포넌트는 웹스퀘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에디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음에 제공할 때는 되게 이뻤어요. 그죠? 근데 갈수록 좀 촌스러워집니다. 요즘에는 이런 색감을 잘 안 쓰죠. 좀 퍼러죽죽하고 얘는 웹스퀘어 전용 에디터가 아니고요. 그 OEM 형태로 내장된 CK 에디터라는 제품입니다. 주로 국내에서 많이 쓰진 않고 해외에서 많이 쓰는 유의 제품이 이 CK 에디터입니다. 그렇지 않고 별도 사이트에서 쓰시는 에디터가 있으시면 그 에디터를 심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에디터는 그냥 뭐 저거죠. 게시판 작성할 때 주로 쓰시는 그런 유의 HTML 에디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력에 관련된 컴포넌트 눌러보시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미지와 텍스트 박스, 아웃풋 박스 총 3가지가 있고요. 이미지는 뭐 이미지 표현 용도겠죠. 텍스트 박스, 아웃풋 박스 용도는 동일합니다. 용도는 동일한데 그 텍스트 박스 어떤 유로 많이 쓰냐 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값을 표현할 때나 아니면 어떤 항목을 이렇게 라벨링할 때 주로 사용하시겠죠. 용도는 동일하긴 하지만 무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박스와 아웃풋 박스, 아웃풋 박스가 텍스트 박스보다 훨씬 무거우세요. 무겁다는 얘기는 이벤트나 속성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 사용 용도가 이렇게 텍스트를 표현하는 용도로 많이 쓰시기 때문에 텍스트 박스를 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무게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나중에 화면을 표현할 때, 렌더링 할 때 실제 속도 차이가 발생을 하세요. 많이 차이 납니다. 10배 가까이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박스 얘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항목의 값 선택입니다.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 많이 보셨죠? HTML 코딩하실 때 많이 보는 그런 유의 컴포넌트 그거 생각하시면 맞고요. 근데 이런 유가 가능합니다. 웹스퀘어가 제공하고 있는 텍스트 박스와 라디오 버튼은 이렇게 이런 형태의 배치가 가능하세요. 뭐 한 줄로 배치해라, 한 컬럼으로 배치해라, 세 줄로 배치해라 뭐 이런 유의 설정이 가능한 컴포넌트가 체크박스와 라디오 버튼입니다. 그다음 옆에 보시면 셀렉트 박스라는 컴포넌트 있으세요. 그죠? 얘는 기존 HTML에서 보이는 셀렉트 박스랑 좀 다릅니다. 뭔가 엉성할 수도 있고 더 보기 좋을 수도 있고 좀 다르죠. 얘는 웹스퀘어에서 div 태그로 만들어진 그런 류의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브라우저별로 i6부터 11까지 뭐 크롬, 오페라, 사파리, 파이어폭스의 셀렉트 박스가 크기, 모양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통일화 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게 셀렉트 박스고요. 근데 그 이걸 이 모양을 싫어하시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렌더 타입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을 네이티브로 먹이시면 기본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셀렉트 박스가 표현이 되세요. 근데 그때 주의하실 부분은 웹스퀘어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벤트하고 속성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 네이티브 속성과 그 뭐죠? 이벤트만 쓸 수 있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멀티 셀렉트 박스는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다중으로 항목을 선택할 때 쓰는 게 멀티 셀렉트 박스고요. 옆에 있는 체크 콤보 박스는 체크 박스와 셀렉트 박스가 혼합된 유의 컴포넌트가 체크 콤보 박스입니다. 기본 구분자는 스페이스로 되어 있고요. 뭐 콤마나 세미콜론 이런 형태로 변경 가능한 컴포넌트가 체크 콤보 박스입니다. 그다음에 오토 컴플릿 얘는 그냥 쉽게 초성 검색용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기역 입력하면 기역에 관련된 내용이 니은, 뭐 리을 이렇게 쓰면 필터링이 되죠. 동작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키인을 할 때마다 기역 니은이라는 입력된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버에서 뭐 DB를 뒤지든가 뭘 뒤지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밑에 뿌리는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미 내가 필터링할 데이터는 로컬 클라이언트 안으로 다 가지고 온 상태에서 이런 유로 필터링 기능을 심을 때 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오토 컴플리트입니다. 주로 뭐 사용 용도가 뭐 부서 검색, 직원 검색
제품 검색, 코드 검색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오토컴플리트라는 속성이 있고요. 아, 그 컴포넌트가 있고요. 옆에 보이는 슬라이드라는 컴포넌트는 뭐 어디까지 진행됐다 뭐 이런 용도로 쓰실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 뭐 수치들을 나열해 놓고 그 수치에 해당되는 값들을 밑에 표현한다거나 뭐 활용 용도는 아직까지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 이런 류의 컴포넌트가 있고요. 밑에 보이는 전송 관련된 컴포넌트는 이런 게 있습니다. 트리거라고 돼 있지요. X폼즈에서는 버튼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를 트리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트리거라고 표현이 돼 있고요. 제가 나중에 뭐 버튼 그려보세요. 뭐 이런 얘기 하면 트리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로드 컴포넌트는 파일을 서버로 전송할 때 쓰는 단일 업로드 컴포넌트고요. 다중 업로드 컴포넌트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컨테이너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컴포넌트의 문구처럼 다른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컨테이너 컴포넌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룹이라는 컴포넌트가 있고요. 레이아웃을 잡을 때도 많이 쓰고 개발할 때 코딩 용도로도 많이 쓰는 게 그룹 컴포넌트입니다. 나중에 그 활용 용도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리피트와 제너레이터라는 컴포넌트는 뭔가를 반복할 때 씁니다. 지금 보시면 리피트라는 컴포넌트는 화면을 작성할 때 이렇게 텍스트 박스와 인풋 박스 하나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가 서버에서 4건이 내려왔다. 4번을 반복합니다. 리피트라는 컴포넌트는 데이터를 보고 진행을 하는 고정 반복용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너레이터라는 컴포넌트는 고정 반복시키는 게 아니라 스크립트로 내가 뭔가를 반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류의 컴포넌트가 제너레이터 컴포넌트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류가 가능하세요. 서버에서 데이터가 쭉 내려왔는데 뭐 걔가 그 중에 타입이라는 데이터가 내려왔습니다. 그죠? 타입이 1이면 인풋 박스를, 타입이 2면 셀렉트 박스를, 타입이 3이면 라디오 버튼을 이런 류로 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뭐 확장을 하면 설문지 뭐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런 류의 컴포넌트가 제너레이터라는 컴포넌트고요. 뭐 동적으로 뭔가 항목을 추가한다거나 무슨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류로 만드실 수 있는 게 제너레이터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얘도 메뉴가 아니에요. 개발자분이 제너레이터라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메뉴를 만든 겁니다. 보시면 대분류가 있고 밑에 소분류가 있죠. 얘는 폼은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에 포도 가능합니다. 이중 폼은. 그런 용도로 작성하실 수 있는 게 제너레이터라는 컴포넌트고요. 그다음에 밑에 스위치라는 컴포넌트는 화면상에 뭔가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입력받거나 이렇게 할때 사용합니다. 다음이나 이전 버튼 눌러보시면 화면이 바뀌죠. 화면 1, 2, 3. 얘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기시면 화면 1, 화면 2, 화면 3 이렇게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를, 그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시면 다음 버튼을 클릭했을 때 화면 전환이 이렇게 됩니다. 드래그하지 않고 자동으로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 게 스위치라는 컴포넌트세요. 그렇지 않고 딱딱 끊기게 움직여라 라고 하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활용 용도는 화면상에 뭔가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입력받을 때 주로 많이 쓰시는 컴포넌트가 스위치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탭 관련된 컴포넌트는 총두 개가 있는데요. 밑에 탭 컨테이너, 디플리케이트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위 호환성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컴포넌트고요. 탭 컨트롤을 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이는 얘도 탭입니다. 탭 컨트롤을 가지고 화면을 작성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아까 보신 첫 번째 화면, 인풋 박스, 요거죠. 이렇게 탭 안에 지정된 다른 화면 파일을 띄운다던가, 아니면 내가 탭 내부에서 직접 작성을 한다든가, 탭을 동적으로 추가한다거나, 탭 리스트를 본다거나, 탭을 이동한다거나, 일반적인 탭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게탭 컨트롤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드 컴포넌트, 눌러서 보시면 얘가 웹스퀘어의 그리드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웹스퀘어 그리드는 뭐 내일 그 실습할 때 같이 그려보고 세팅하고 변경 쭉 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웹스퀘어 컴포넌트는 하나의 셀에 하나의 컴포넌트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셀에 두 개의 컴포넌트가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제약 사항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체크박스나 이미지, 링크나 버튼, 세로로 움직이는 라디오 버튼이나 가로로 움직이는 라디오 버튼, 그다음에 앞에 항목의 선택에 따라서 뒤에 텍스트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아까 보여드린 오토컴플릿, 난뭐 캘린더, 셀렉트 박스, 뭐 체크 콤보 박스, 데이터를 개행해서 입력받을 때 쓰는 텍스트 에어리어, 그다음에 그 밖에 포매팅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얘는 차트나 이미지를 삽입한 게 아니고요. HTML 코드를 직접 삽입하면 그 HTML 코드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가로 틀 고정을 시킨다든가 웹스퀘어 그 그리드는 가로 틀 고정은 그때그때 동적으로 가능합니다. API로. 그렇지만 세로 틀 고정은 별도 기능이 없습니다. 헤드 블럭을 기준으로 해서 틀 고정이 자동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리드 소개 합계 눌러 보시면 뭐 통계자 표들 작성하실 때 많이 쓰는 기능들이죠. 그래서 중간중간 서브 투달을 먹인다든가 이렇게 푸터를 구성을 한다든가 요런 요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얘 같은 경우에는 세로는 자동 머지예요. 데이터가 같을 경우에 세로는 자동으로 머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웹스퀘어 그리드 가로 머지는 자동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데이터가 같을 경우에 앞에 있는 데이터와 옆에 있는 데이터가 같을 경우에는 미리 그려줄 때 머지 상태로 그리셔야 돼요. 그런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드 컴포넌트고요. 그 밑에 있는 메뉴나 트리 컴포넌트 보시면 이게 웹스퀘어 메뉴입니다. 보시면 얘는 제너레이터라 그랬죠.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뭐 퍼블리셔 분들이나 디자이너 분들 보고 메뉴를 만들어라 하면 메뉴 컴포넌트로 만듭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조금 뭔가 이렇게 디자인이나 이런 게 유연한 게 편하죠. 근데 개발자 분들 보고 메뉴를 만들어라라고 하면 뭐 제이퀄이나 아니면 이렇게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메뉴를 많이 만드세요. 디자인을 안 해놓으면 별로 안 이쁘죠. 디자인을 해보면 꽤 되게 이쁩니다. 메뉴라는 컴포넌트가 있고요. 트리 뷰, 그냥 트리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양쪽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이 안 되지만 그 같은 트리끼리는 데이터를 이동시키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리, 일반적인 트리가 갖고 있는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이는 컴포넌트는 차트입니다. 얘는 웹스퀘어 차트고요. 웹스퀘어 라이센스 안에는 웹스퀘어 차트 이외에 퓨전 차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퓨전 차트는 그 나중에 좀 이따 보여드릴 거세요. 웹스퀘어 차트가 지원하고 있는 범위는 차트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차트 타입이라는 게 나옵니다. 세로 막대형부터 방사형까지 이런 류의 차트들을 그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차트 쓰실 때저 같은 경우엔 그래요. 두 가지 차트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얘로 쓰고 얘가 없는 것만 퓨전 차트로 만든다. 이렇게 하시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차트 화면들을 봤을 때 뭔가 조금 이쁘게 해놔도 좀 달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퓨전 차트를 쓰실 거면 그냥 퓨전 차트를 처음부터 쓰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혼용해서 쓰시는 거는 별로 그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삽입 컨텐츠 아이프레임 보시면 그냥 HTML 아이프레임 많이 써보셨죠? 걔랑 동일한 거고요. W프레임은 그냥 JSP에 include,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A에서 B를 한쪽을 include 하시면 나중에 실행 시점에 하나처럼 움직이죠. W프레임도 마찬가지세요. AXML과 BXML 한쪽을 include 시켜놓은 그 W프레임으로 감싸놓게 되면 실행 시점에 A와 B가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화면에 공통화 로직을 심을 때 주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화면에 특정 영역에 공통 버튼들을 나열해놓고 얘들을 제어하고 싶다. 주로 공통 개발자들이 많이 쓰겠죠. 그런 류의 컴포넌트가 W프레임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바일용 컴포넌트 보시면 얘는 조금 모바일에 특화된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트 피커 그냥 모바일상의 달력입니다. 플립 토글 온오프 할때 쓰겠죠. 그다음에 모바일상에서 페이징 처리할 때 쓰는 페이지 컨트롤. 네, 밑에 보시면 스크롤 뷰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모바일 프로젝트 해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화면을 펼쳐서 작성을 해요. 그죠? 모바일 기기들은 스크롤이 없습니다. 2핑거나 3핑거로 쭉쭉 이동을 하죠. 근데 요건상 특정 영역만 강제로 스크롤을 발생시켜야 되는 그런 요건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롤,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 우측에 스크롤 모양이 약간 나타나죠. 모바일상에서 특정 화면 영역만 스크롤 기능을 심을 때 주로 쓰시는 게
스크롤 뷰라는 컴포넌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타 컴포넌트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위에 있는 컴포넌트는 윈도우 컨테이너라 그래서 MDI용 컴포넌트입니다. 화면을 이렇게 탭으로 구성하시는 사이트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윈도우 컨테이너를 통해서 MDI로 작성하시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업무 화면들을 이 안에 집어넣어서 MDI 창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윈도우 컨테이너라는 컴포넌트가 별도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이 겉에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디자인 가능한 컴포넌트입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좌측에 제가 메뉴 구성할 때 썼던 슬라이드 하이드라는 컴포넌트가 있고요. 다음에 캘린더, 달력이지요. 게시판 페이징 처리할 때 주로 쓰는 페이지 리스트. 그다음 밑에 있는 컴포넌트가 멀티 업로드 컴포넌트입니다. 아까는 단일 업로드 컴포넌트였지요. 얘는 서버로 뭔가 다중으로 전송을 할 때 사용을 하시는데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웹스퀘어에서 유일하게 웹 표준이 아니에요. 얘는 웹 표준 컴포넌트가 아니라 플렉스 컴포넌트입니다. 플렉스로 특정 사이트 요건 때문에 만들어진 컴포넌트고요. 그래서 웹 표준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쓰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브라우저에서 안 뜰 수가 있어요. 그죠? 저도 맥에서 쓰긴 하지만 맥에 플래시 플레이어를 깔아놨기 때문에 사용할 수는 있지만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제가 어디 갔을까요? 제가 뭐 오페라에서 플러그인이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나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 업로드 컴포넌트를 가지고 멀티 업로드 기능을 심으시든가 아니면 따르게 별도의 웹 표준 제품, 멀티 업로드용 컴포넌트를 판매 회사들이 많습니다. 주로 100만원 정도 하고요. 100에서 150만원 정도 싸지요. 근데 사이트 문구를 하나 딱 집어넣으면 내가 한 1500만원을 띄어요. 그들도 유지보수 관련된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얘들을 쓰시는 것보다 직접 구현하시는 방법들도 있고 HTML5에 있는 그 파일 업로드 그런 기능들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건 뒤에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팝업 관련된 컴포넌트 얘가 웹스퀘어 팝업입니다. 웹스퀘어 팝업은 보시면 겉테두리가 디자인이 가능하세요. 단점이 이 화면 파일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화면은요. 별도로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바깥으로 나가실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옆에 있는 얘는 브라우저 팝업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끔 쓰시면 되는데 최초에 얘가 이렇게 주소가 표시가 돼요. 그죠? 사파리는 주소가 표현이 안 되는데 익스플로어, 크롬, 뭐 다른 것들은 주소가 표현되다 보니까 이쁘지 않다. 얘를 안 쓰겠다. 그래서 얘를 쓰시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얘는 단점이 바깥으로 안 나간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팝업창을 띄워놓고 다른 화면에서 뭔가 그 데이터를 보고 입력해야 될 때 얘를 쓰실 수 없습니다. 그죠? API로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띄울 때 타입을 주게 되어 있어요. 뭐 1이라고 주면 웹스퀘어 팝업이 뜨고요. 2라고 주면 이렇게 브라우저의 팝업이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끔 선별해서 쓰셔야 되고요. 옆에 플로팅 레이어라는 컴포넌트는 이 화면 파일 안에 종속된, 포함된 div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div 영역을 가지고 그에 보였다, 숨겼다 하는 그런 류의 컴포넌트가 플로팅 레이어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화면들을 보시면 이렇게 다 컴포넌트를 가지고만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뭐죠? HTML 코드로 직접 삽입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HTML 직접 삽입하실 거면 웹스퀘어 화면 파일을 쓰지 마시고 그냥 HTML 파일을 쓰시는 게 편하세요. 그죠? HTML 코딩 하실 거면 이게 더 편하고요. 그 같이 혼용해서 쓰실 수도 있고 따로 분리해서 쓰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웹스퀘어 컴포넌트 안에 그룹과 태그라는 컴포넌트 안에는 그 태그 네임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걔를 가지고 HTML 코드를 직접 나열하시면 이렇게 HTML 태그대로 파싱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테이블 태그 만드신 다음에 직접 넣으셔도 동일하게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히 웹스퀘어 컴포넌트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툴 한번 보십시오. 툴의 팔레트 부분에서 보시면 여기에 빠져있는 예들이 뭐냐면 액티브엑스, 애플릿, 플래시 쭉 내려가서 보시면 XSL, XHTML
이런 류의 예제들은 빠져 있습니다. 위에 아까 보여드린 뭐죠? 애플리 넥티브X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웹스킬 자체가 웹 표준을 좀 준수하다 보니까 예제에도 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긴 한데 다 쓰실 수 있어요.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 소스 코드 그 아웃풋의 모양이 HTML 코드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웹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나 기술들은 다 쓰실 수 있습니다. jQuery 엮어 쓰시고 싶으시면 쓰셔도 되고요. 뭐 ActiveX들 웹상에서 돌아가시는 게 있으시면 다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걸 확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웹상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파일 중에 JSP나 아니면 HTML에서 쓰실 수 있는 그 ActiveX 관련된 컴포넌트들이 있으면 다 갖다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꼭 확인하셔서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뭐 은행에서 본인들이 사용하는 ActiveX가 한 23가지 있습니다. 그게 다 붙여보라 그래서 다 붙였죠. 그냥 하기 싫으면 그 HTML 코드 안에 있는 그뭐 오브젝트 태그들 있죠. 갖다 붙이면 다 동작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웹스퀘어 컴포넌트들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사이트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까 그 참고 사이트 주소에 나와 있는 그 사이트입니다. 독스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이 독스라는 사이트는 뭐냐면 웹스퀘어 개발자 가이드가 명시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주의하실 부분이 웹스퀘어 5가 아니라 버전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밑에 보시면 웹스퀘어 2.0이 별도로 있습니다. 웹스퀘어 개발자 가이드 내용들이 이쪽에 표현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좀 분량이 많습니다. 한 700페이지 가까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PDF나 EPUB으로 다운로드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안 되시는 사이트들은 들어가시기 전에 파일 다운받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이트는 한번 정도는 꼭 읽어보셔야 돼요. 대충이라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안 되면 목차라도 읽어보시든가, 안 되면 기능 리스트라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거 있죠. 뭐 현업하고 뭐 요건 받을 때 HTML 코드에서 당연히 돼요. 그죠? 당연히 돼서 된다라고 요건을 받았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안될것 같아요. 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 때문에 꼭 한번은 보셔야 돼요. 웹스퀘어가 컴포넌트나 기능들을 만들 때 모든 브라우저에서 다 동작 가능한 형태가 아니면 안 만듭니다. 뭐 익스플로어에서 내가 구현을 했는데 잘 되더라. 그게 크롬에서 안 돌면 안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될것 같아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꼭한 번씩 대충이라도 읽어보시고 읽어보시면 나중에 검색이라도 가능합니다. 그죠? 저희는 뭐 밸리데이션 체크 이런 용어를 안 써요. 유효성 체크 이렇게 씁니다. 그죠? 나중에 용어가 안 맞으면 유효성으로 체크를 하시면 뭔가 검색이 되겠죠. 검색 기능 쓰셔서 그 안에서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트별로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동영상이 올라 있어요. 기능 리스트나 사용 방법들, 그죠? 나중에 쓰시다가 잘 모르겠거나 이해가 안 가시면 유튜브에 올라가서 그냥 웹스퀘어 쳐보셔도 동영상들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얘 눌러 보시면 기본 컴포넌트 사용 방법, 그 웹스퀘어 사용 방법들 쭉 올라가 있죠. 남자분의 목소리입니다. 제 목소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들어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위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붙어 있습니다. 그죠? 옆에 템플릿 눌러보시면 얘가 웹스퀘어 2.0의 템플릿 사이트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쓰는 기능별로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룹 컴포넌트 가장 많이 쓴다 그랬죠. 눌러보시면 해당하는 파일의 속성이나 예제 파일들 이런 것들이 쭉 올라와 있고요. 나중에 소스 보는 법들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인풋 박스 뭐가 있을까요? 뭐 그리드에 데이터를 업로드 시키거나 다운로드 시킬 때 엑셀 업다운로드나 텍스트 업로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밑에 보시면 뭐 로컬 스토리지 요즘에 로컬 안에 뭐 이상한 것들 많이 숨기시죠? 로컬 스토리지나 아까 보여드린 뭐 퓨전 차트 말씀드린 요게 웹스퀘어 차트가 아니라 퓨전 차트입니다. 이런 류의 차트들 만드실 수가 있고요. 얘는 조금 너무 이상하게 만들었죠, 색깔을. 그다음에 jQuery를 이용해서 위에 있는 게 jQuery를 이용한 메뉴 구성입니다.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밑에 있는 게 제너레이터를 가지고도 거의 동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예제들이 이쪽 사이트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죠?
그 웹표준 형태로 많이 작성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얘는 활용 용도가 이래요. 제가 자바스크립트로 코딩한다 그랬죠. 그죠? 스크립트 코딩을 하다 보면 뭐 이런 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데이트 객체가 궁금해요.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트 객체 검색을 해서 보시면 사이트 내에서 이렇게 레퍼런스 같은 거 찾아줍니다. 그죠? 찍고 들어가시면 데이트 오브젝트의 속성부터 메소드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궁금한 API, 쓸만한 API들 딱 보시면 to ISO string이라는 API가 있습니다. 얘를 딱 찍고 들어가면 얘 사용 예제부터 실행 결과 나오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웹스퀘어를 쓰실 때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 좀 바뀌었네요. 그죠? 얘들도 사이트를 개편을 했네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 to ISO string이라는 메소드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나 사파리나 오페라 다 지원을 해요. 근데 i는 9부터 지원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프로젝트 범위 안에 i8부터 다 지원을 해야 돼요. 얘는 쓰시면 안 됩니다. i8에서는 동작을 안 해요. 웹스퀘어 라이 그 엔진 자체가 다 감안돼서 코딩이 돼 있습니다. i6부터 다 지원하게끔 코딩이 돼 있는데 화면 파일 안에, 화면 로직 안에 이런 것들을 쓰시면 i8은 안 돌아가겠죠. 근데 저희한테 전달될 때는 어떻게 전달되냐면 이렇게 전달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우리 관리자 중에 어떤 사람 그 자리에서만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죠? 나중에 보면 이런 류로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보시면 매번 그 개발할 때 찾아 써야 되느냐 쓰시는 스크립트도 거의 비슷하죠. 한두 개 정도 몇개 많이 쓰시는 것만 검증을 해 보시고 찾아보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쓰실 때 여기 쪽 보시고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들어가서 많이 배워보기 메뉴도 있죠. 그래서 저희도 가서 많이 봅니다. 많이 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나실 때한 번씩 관련 기술이 좀 없으시면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좋으세요. 보면 되게 쉽게 잘돼 있습니다. 제이쿼리, 샘플 있고 혼자서 한번 진행해 볼 때도 바꿔서 실행시키면 바로 동작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죠? 잘돼 있죠? 저희 사이트가 아닌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